우와! 자, 우리 농룡님, 지금 아까 질문글에서 뭐 어마어마한 걸 읽었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테마시아. Let's get it. 자, 본 캐릭, 와우! 호호! 이야, 실화합니까, 여러분들? 진짜였어요! 4K 풀담은 주작 풀지고, 와! 이거 테서비 아니고 본섭이야! 이 미친. 주작이 5100이 넘네. 힘이. 우와! 야, 본 캐릭 지력 일단은. 이거 다문도 아닌데 본 캐릭이 MP가 21500입니다. 와! 지리였다! 와, 이거 현질 얼마라 한 거야. 와, 지린다. 야, 쌍담은 반지. 아, 무엇보다 놀라운 게 서버가 주작섭이라, 도시섭이라. 풀담문에, 와, 이런 사천왕 반지 시세가 어마무시 할 거고요. 거기다 사천왕 셋 두 셋에다가 더 있나? 야, 쌍 지국 반지에다, 와, 이것만 해도 얼추 뭐, 1000억 넘겠죠? 이거 1000억 훨씬 넘죠, 주작섭이기 때문에. 지리네요. 와, 말이 안 되는 캐릭입니다, 이거. 왜 근데 얘는 아무것도 없죠? 현질을 좀 많이 하셨죠? 기본적으로. 기린 만렙. 아, 주작 이제 만렙 되면은 풀지국 가시려나 보다. 아예 풀지국 끼고 이제 지국천왕 갈라나 보다. 도철. 그렇죠. 누가 봐도 지금 지국천왕 준비하고 있는 캐릭이죠? 캐릭 너무 좋은데요? 이따가 캐평 마치고 사냥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데미지 얼마나 나오나. 어, 아, 지릴 것 같은데? 야, 이거 뭐 금수저가 아니고 이 정도면 다이아몬드 수저죠. 저 농룡님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땡겨형님. 방송 너무 재밌게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일단 풀포트 지국 노조에 가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린입니다. 아니, 지국 이제 먹고 살만한데 왜 또 노조를 가입해요? 연못거북을 호선으로 피 깎고 주작으로 막타 사냥하고 있어요. 아, 주작이 거의 250에 도달해가고 있어요. 제 고민은 완벽주의 성향에 있으며 한 파트에 올인하려는 일상생활 및 직장에서의 습관이. 와, 질문글 한 번씩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거상 유저들 들어와서. 아니, 글 쓴 것만 봐도 이분 성격이 보여. 무슨 띄어쓰기 다 돼 있고, 일일이 주작으로 띄고 막타사냥 띄고 하고 띄고 있으면 띄고. 와, 나 이렇게까지 띄어쓰기 및 맞춤법 제대로 맞춘 글을 진짜 오랜만에 읽는 것 같아. 아, 읽기는 편하네요. 습관이 게임에서도 반영이 돼요. 사천왕은 지국만 뽑을 예정이며 모든 현질 및 올인을 지국에만 할 예정이에요.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게, 하다가 현질을 오지게 해놓으시고 접으시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돈만 쓰시고 재미 보기 전에 접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그런 거 만약에 이제 뚫어버릴 수만 있으면 너무 좋지. 이 좀 약간 현질에서 오는 그런 현타 이런 것만 뚫 수 있으면. 지국에만 올인한다는 것은 지국템 세팅은 물론이며 불의 정령 플러스 화염셋 플러스 방고셋 등. 거린이 맞나요? 뭘 벌써부터 이런 걸 생각하고 있어. 지국들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해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지국 힘 상승에 관련된 것들이 거상에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도철 힘 이전, 항우 공격력 상승, 인도 악사, 불의 진법. 자기가 다 썼네. 뭐하라는 거야. 아담은 뭐하라고. 아니, 여기다 다 써놨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알려주세요 해놓고 각도철 힘 이전, 항우, 인도 악사, 불진법. 뭐하라고 나보고. 뭐 제가 더 할 거 있나요, 여기서? 또 인도 악사는 어느 타이밍에 하는 것이 좋을지, 항우는 언제 뽑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아, 이런 건 좀 잡아드릴 수 있겠네. 그리고 지국 최강 딜러 세팅을 갖춘 후에는 오로지 필수 장수들만 풀백 및 풀포트 작업을 위해 한 명 한 명 리셋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마인드나 테크트리 너무 좋고, 뭐 고칠 게 없는데? 그래서 궁금한 것이, 지국 사냥하는 데 있어서 이분 돈 벌 필요가 없어. 레번만 하면 돼. 꼭 필요한 장수, 필요 장소 뭐뭐 있을지 알짜배기로만 구성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형님의 방송 및 사업 건승을 기원드리며 더잼. 항상 방송 재밌게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도요. 알겠습니다. 일단 장수 세팅은 발수했고, 일단 원클인 것 같아요. 아, 전투력 무시무시하겠다 이분도 나중되면. 각성내공, 발석거, 각도철, 페르난도,
김유신 맹호 얘네들 다 전설 장수로 나중에 바꿔주면 되고 나중 가면은 딱히 라시아는 필요 없을 것 같아 지금 당장은. 여기다가 미실 하나 넣어주시고 그리고 항우는 빨리 키워서 빨리 캐릭터에 넣으면 넣을수록 좋습니다. 레버 빨리 하세요. 항우 항우는 당연히 필수입니다. 그리고 미나모토는 넣지 마세요. 장수칸 아까워요. 그리고 악사 넘어가는 타이밍 물어보셨는데 지국 만렙 찍으면 악사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지국 만렙. 그리고 극딜 지국이라고 있어요. 극공 지국. 그 파거에 가끔가다 보이시는 분들 계신데 막 논문 수준으로 전투력 무슨 뭐 공격력 1단위로 계산해가지고 논문 써놓으신 분들이 있거든. 그분들 글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각도철 이런 거 좋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각도철이랑 금강야차 한번 금강야차 명왕이라고 그 왜 그 각성 궁기가 전직하는 거 있잖아 명왕 중에 그거 괜찮을 것 같거든. 각도철 플러스 그니까 어차피 명왕 두 마리까지 쓸 수 있으니까 지국천왕이 다문천왕이나 뭐 다른 다문천왕 같은 애들하고 다르게 기본적으로 조금 강력한 몬스터들 뇌전주 안 걸리는 이제 뭐 최상위 몬스터들 이 정도까지 현질하고 그랬으면 당연히 원한신 뭐 도전모드 이런 거 나중에 해보고 싶으실 거고 그러면은 저는 금강야차 명왕까지 가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각도철 명왕 플러스 나중에 나오면 금강야차까지 가고 거기다가 좀 적어주세요. 당연히 류방 및 초선 이거는 뭐 이제 거의 준필수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다가 뭐 도전문단 이런 거 할 때 필요하니까 거기다가 쌍패시브에다가 발석거 그 다음에 각성내공 미실 페르난도 또 뭐야 또 뭐 빼먹은 거 있나 홍간지 도전모드 할 때 좋습니다. 홍간지 미리 맞춰보세요. 얘도 풀백하면 좋아. 다른 거상 초보 유저분들 거린이 분들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이분한테만 이분은 거린이라고 보기 힘들어. 쇼미더머니 너무 많이 쳐가지고 또 뭐 있어? 뭐 다른 사천 갈 생각 없다니까. 그 정도면 된 것 같아. 항우 항우까지 세팅하고 거기서 이제 돌려먹기 로테이션만 좀 돌려주면 될 것 같고 그 제가 말하는 장수들 다 세팅되고 세계일주 한 번 더 해가지고 장수 세팅 완벽해졌다 그때 악사로 넘어갑니다. 캐평 마칠게요. 아 캐릭 구경 잘했고요. 뭐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저는 추가적인 질문까지 답변해드리고 이걸로 연못 거북이 한번 잡아볼게요. 아 쇼미더머니 몇 번 친 거야. 아 뭐 불정령 뭐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렸어요. 예 불정령 이미 하고 계시고 그리고 불정령보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 지국 세팅은 못 해봤어. 저는 이제 지국천왕 힘 올려봐야 뭐 한 5800인가 900까지밖에 못 올려봐가지고 근데 아무튼 저는 지국천왕 쓸 때 불정보다는 바정을 많이 썼어요. 바정 물정 조합 최상급 최상급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불정 쓰시는 건 좋은데 바정까지 같이 이제 불정 최상급 찍고 물정 최상급 찍었다 그럼 바정이랑 이제 저기 불정 돌려가면서 바정 정도 하나 더 넣어주는 거 괜찮은 것 같아. 인도 가게 되면 조합객님 그쵸 시바창이나 뭐 칼리에 차크람 이런 걸로 하는 거죠. 아니면 아예 안 하거나 그런 거는 조금 연구를 통해서 저도 거기까지는 못 가본 영역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지국천왕 어느 정도 스페셜리스트로 올라선다 하는 사람들이 다 맞추는 거 내가 말한 거는 그러니까 그거라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극공지국으로 가는 거지 다음 단계로 그 이후에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평 마칠게요. 아 캐릭터 구경 잘했고요. 연못이 연못거북이 한번 사냥해보고 끌게요. 와 잘 잡는다. 이 정도면 잘 잡는 거야. 지리네요. 에미 남아? 남아 놀아. MP 반도 못 썼어. 와 뭐 이 세네 부대 씨. 와 이거 지린다. 우와 야 씨. 야 작살나 안 돼요? 우와 멋있네요. 주작도 이거면 데미지 어마무시할 것 같아. 근데 막타절로 키운대 주작을 이렇게 템 세팅해놓고 지립니다. 지려요. 지립니다.
쿨탐 좀 빼면은 뭐 한 13초, 14초 컷도 나오겠는데? 와, 잘 잡히네요. 멋있습니다. 캐릭 잘 봤고요. 캐릭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아, 가인까지도 잡힌다고 하네요. 참고로. 잘 봤습니다. 바로 비밀번호 바꿔주세요. Right now.